자, 이 나오고 이제 저기. 이,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김효준 선생님께서 네, 만나뵙고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아니, 지나다가요. 예.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 뭐 반사판도 있고 전문가들이시나봐. 수동에 늘 사진 찍는 장소인데. 네. 우리 좀 뭐 건강하게 보이지만 우리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현재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거든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다요? 아, 이제 투병도 한 사람도 있고 여기 병원에 있는 사람, 잠시 집에서 좀 있는 사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도 역시 건강이 안 좋아서 간경화라든지 종양이 있어서 2010년도에 이곳에 왔죠. 네. 자연을 찾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환우들을 어떻게 아픈 사람들의 좋은 표정을 찍어줄까. 네. 그때부터 사진 찍은 것이 벌써 이제 안 환우들만은 지금 12년차 정도를 찍고 있죠. 아, 그러시군. 예. 환우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찍는 이른바 행복사진 프로젝트. 주인공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헤어, 메이크업은 필수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야외에서도 화사한 조명 효과 포기할 순 없죠. 반사판은 기본입니다. 행복 사진에 우울한 표정은 용납할 수 없죠. 그 당시에 프로그램 중에서 웃음 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환우들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말기암 환자들도 웃는 표정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몰래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그 결과물을 이제 환우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환우들이 그 결과물을 보고서 너무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자, 장면. 활짝 웃고 미소 짓는 행복한 모습의 사진 한 장은 그렇지. 환우들에게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행복이 맞죠. 사진 찍을 때만큼은 행복하니까요. 병실에 있다가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래도 립스틱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그러는 그 순간의 행복이요. 행복 사진이 맞아요. 아프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행복 사진 한 장의 무게를 가벼이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을 헤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찾게 되는 행복의 의미를 액자 속에 고이 담아 간직하렵니다. 행복의 무게는 스스로 삶의 무게줄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행복한 분들을 만나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돌들이 병풍처럼 서 있다는 선돌 마을 입성리에 왔습니다. 아, 이 동네는 이 지대가 높아서 아주 전망이 좋네요. 한적하고 풍경이 좋아서 전원 생활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인 듯 보이네요. 이렇게 갤러리인가 봐.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갤러리. 마침 전시회 중인가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 선생님 아니세요? 예.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 지나다가요. 갤러리 같아서. 네, 맞아요. 네네. 들어오시죠, 여기. 네네. 그림 보세요. 네. 화사한 색감에 자로잰 듯 반듯하고 입체적인 화법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모든 작품들은
밑그림도 없이 펜으로 단번에 그려냈답니다. 아우, 색감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 모든 사물이 네. 살아있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아들이. 아, 아드님이세요? 네, 작가라서 그리고. 나는 여기 큐레이터 하시나, 그러세요. 아. 제가 큐레이터 겸 도슨트 겸 매니저 겸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황무리 작가가 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어요. 아, 네, 자폐. 네. 아, 그러시구나. 일상생활이 사실은 좀 혼자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림 그리는 순간만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돼서 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네. 마침 그림 작업 중이라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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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나시다가 안녕하세요. 아, 뭐 들어오셨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구현아. 구현아. 이거 누구야? 아빠. 이건 수진이, 별이, 엄마. 아. 고마워. 저기 이게 그림 그릴 때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아주 그림이 너무 예뻐요. 예뻐요, 저리로. 예뻐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작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저 식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자기 엄마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아이를 키워요. 태어난 지 두 돌 반 만에 받은 자폐성 발달 장애 판정. 한부열 작가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스스로 찾아냈답니다. 본인이 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에 딴 사람이 쳐다보는 걸 본인이 몰랐던가 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걔 한 걸 보고 막 박수를 치면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지가 좋아하는 찡 뭐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본 모습이 부열이를 키우면서 그런 얼굴, 그런 환희는 처음 봤어요. 부열이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제2의 사춘기며 이런 본인의 그 막 의기소침한 폐쇄적인 것들이 많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한 작가의 작품 활동 시간은 가족들에겐 놀이 시간이랍니다. 식구들이 물감을 준비해주고 붓과 팔레트를 씻어 나르는 사이 거침없이 채색을 시작하는 한 작가. 이제 일단 조수가 너무 아파. 잘했습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그림을 그리며 세상 밖으로 꺼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그렇지, 잘한다. 와, 잘했어요. 박수. 비누방울 보는 걸 그렸어요. 새들도 날아다니고 즐거움이 보이고 이 비누방울이 촥 화면 전체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누방울 수만큼 이야기가 많고 기쁜 듯한 느낌, 즐거운 느낌 그게 충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또 한번 강조하지만 아빠가 정말 멋있게 잘 봐서 고마워. 좋겠다. 천진난만하게 그려내는 아들의 그림 세상 속에서 가족은 오늘도 행복을 찾습니다. 에이, 아빠가 잘 못 지내.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우리고 너무 감사한 존재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도 부열이가 있기 때문에 더 뭉쳐진 행복한 가족인 것 같아요. 황부열 잘한다. 황부열 잘한다. 지금처럼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를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그림들 쭉 그렸으면 좋겠고 많이 어떡해.
많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메시지 많이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오빠 최고.